先我首先做一下自我介绍，我叫崔锦福，经营爱多美的话呢，现在已经第7年。那在经营，在首先啊，我是在去到韩国之前，我在中国国内经营过自己的服装厂，还有饭店，还有呢也是经营过自己的生意。后来呢也是为了赚到更多的钱，感觉去到韩国可能会多赚一些钱，然后就踏上了去韩国的飞机。不行，去到韩国过后呢，在打工的时候，就接触到了爱多美，然后呢，也是听到爱多美过后，深深的被爱多美所吸引。然后呢，刚开始的时候呢，不是说特别，是因为爱多美产品特别喜欢，所以才去经营爱多美，而是为了赚钱才去经营爱多美的。只是慢慢发现呢，是什么呢？爱多美的产品越用越喜欢，而且这个爱多美公司呢，在经营过程当中越深入我心，越经营越喜欢，而且在爱多美里面也是收获了我的人生的一桶金，所以呢，也是对我来说也是实现我人生的一个价值的一个工具。那今天的话呢，我们有请我今天又邀请到了我们大团队的一位很有能力的一位领导人来到我们的直播间在我们的团队当中也是赫赫有名的一位领导人哈大家今天是不是邀约了好多新的伙伴来到直播间呢？假如说是今天还没有邀约的话，尽快把链接发给他们，让他们来到直播间好不好？那今天呢，我们有请到我们的白胜玉，营销总，高级营销总监，他的话呢，也是短短的时间哈，达到这个级别，也是辗转经营过好多行业，最终选择了爱多美，今天呢，为我们带来，有关爱多美经营过程当中，他是以什么样的方式去经营爱多美的？想必今天的课程对大家的帮助是会很大的。今天的话呢，以大家竖起耳朵去听对大家未来是发展爱多美事业是很有帮助。接下来大家的话呢，以热烈的掌声有请我们的白胜玉高级营销总监，欢迎哈密达。大家晚上好，여러분大家반갑습니다. 晚上好，반갑습니다. 大家好，我是高级营销总监白胜玉。네, 오늘 우리 차이나 탑 가족들 만나니까 정말 반갑고요. 또 화면에 계시는 우리 여러분들이 제가 아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그래서 더 반갑고 또 오늘 처음 뵙는 분들도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 제가 조금 애터미를 여러분들보다 먼저 했기 때문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今天呢，在直播间见到我们顶峰团队的中国的会员们，感到非常的荣幸。然后呢，在直播间里看到很多熟悉的面孔，也有很多新面孔。那今天的话呢，因为我比大家早经营爱多美，所以呢，为大家分享我经营爱多美的这种经验。네, 저는 7년 좀 넘었고요. 애터미를 7년여 전에 만날 때 아이크림에 반해서 화장품에 너무 놀라울 정도로 놀래서 센터를 방문해 보고 애터미를 생각도 안 했던 애터미를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首先，我是因为爱多美的眼霜，所吸引，然后呢，去到爱多美的服务中心，然后想都没有想到的，对这个爱多美接触完以后呢，了解过爱多美过后，现在成为了爱多美的一个经营者。저는 애터미를 하기 전에도 늘 제가 생각했던 거는 어떻게 하면 내가 자유인이 시간의 자유가 왔을 때올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를 할수 있을까? 나의 노동이 들어가지 않을 때도
계속 돈이 나올 수 있는 일이 없을까 늘 찾았습니다. 我是一直在向往着是寻找的是什么样的工作在我不要付出任何劳动也有源源不断的收入产生的这种工作我是一直在寻找这样的工作 네, 그래서 유명한 또 알려진 그런 체임점 사업을 해보고 싶었고 또 시도는 안 했지만 어쨌든 늘 매일매일 돈 나오는 비즈니스가 없을까 내가 없어도 돈 나오는 일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애터미 사업을 알게 되고 애터미를 듣고 나서는 저는 월 천만 원 정도의 수입은 만들 수 있겠다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처음부터 자신 있게 애터미를 시작한 케이스입니다. 因为一直在向往着有一份被动收入，所以呢一直在寻找这样的工作。然后呢，也是在了解的过程当中，也是想过去加盟连锁店，比较有名的加盟店。后来呢，在了解到爱多美过后呢，深深的被爱多美所吸引，然后呢义无反顾的去开始经营，确信在爱多美可以。 做出每个月韩币1000万韩币的这种收入，所以呢就开始去经营爱多美。 네, 제가 오늘 짧은 시간에 세부적인 얘기를 못 드리더라도 여러분들이 진실이다 하는 마음을 보시고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今天呢，对我来说是短暂的时间，要分享给大家所有的内容，可能是时间比较仓促。那我就今天呢，就把我最真实的这种方法分享给大家。 저는 애터미를 시작할 때이 세상에 쉬운 사업은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뭔가 내가 정말 이런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얻으려면 아주 열심히 그리고 시간도 아껴 쓰고 애터미 방법대로 해야 된다고 저는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미팅과 행사 이런 데한 번도 빠지지 않고 빨리 애터미 문화 적응을 할수 있었습니다. 首先，我知道，不管是什么事情，都没有白来的午餐，没有白不劳而获的事情。所以呢，我在经营开始经营爱多美的时候呢，很认真的去参与到所有的教育系统当中，这样的话会让我节省时间的同时，也会很认真的去学习。 致使让我很容易去融入到爱多美的文化当中。 저는 애터미 사업을 하기 전에 제 자영업도 여성 의류 쪽으로 조금 크게 사업을 했었고요.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좀 최고 직급을 가본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在经营爱多美之前呢，我曾经也是自己经营过女性的这种服装类的这种生意，也是规模是比较大的。后来呢，也是有直销行业的这种经历，而且在直销行业当中达到了比较最高的这种级别的这种经历，也是有的。 상당히 괜찮은 비즈니스라고 시작을 했지만 하이피 유지비가 있고 그리고 회사의 제품이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이 아니고 상당히 비싸고, 그리고 오너가 이 마케팅이나 유통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저는 계속 할 수가 없었습니다. 当时认为，我所选择的这个直销行业，是很有前景的，所以呢，选择开始去经营。后来呢，发现，有加盟费，而且还有月销售任务，而且产品是特别贵，而且公司的老总本身对这种销售行业、流通行业是完全不懂，所以呢，没办法继续做下去。 네, 그리고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은 이론이다. 저는 그때 강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직급자여서 강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공부를 좀 많이 했었어요. 정말 이론은 좋은데 미국에서부터 온그 이론들은 너무 좋지만 이건 이론일 뿐이다 생각하고 저는 다른 분들에게도 절대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지 말라고 얘기했었습니다.
首先在那个公司在经营直销的是那个公司原有的这个直销行业经营的时候呢，因为他本身我也是有职级的经营者，所以呢一直在讲课，所以呢学习到了好多好多内容，明明知道这个内容是很好的，只是书面上的，只是理论上的。所以呢，在放弃到这个直销行业过后呢，后来跟周围的所有的人去讲的时候，千万不要去经营直销，直销只是一个理论好而已，完全没有办法实现的东西，都会这样去劝阻周围的人。그때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은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만난 사람들이 하이터치로 만나서 굉장히 많이 키운 이 조직이 온라인상으로 이동을 해서 인터넷상에서 꽃을 피우는 비즈니스가 되어야 된다라고 강의를 했었습니다. 当时我一直在讲课的时候是呢，在线下接触的这些人，然后呢，经过接触过后呢，沟通，然后呢，把这些人转到网上去成交的这种模式。이 제품이 정말 네트워크 마케팅의 제품이 끝까지 살아남으려면 정말 최고로 좋은데 최고로 쌓아야 된다. 그래야만 사업자들이 끝까지 롱런 할수 있다는 것을 얘기했지만 밖에서는 그게 이론일 뿐이었습니다. 애터미를 만나서 정말 놀라운 일은 제가 썼던 아이크림의 20분의 1도 안 되는 아이크림이 3일을 써보고 제가 너무 놀라서 애터미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之前在经营的时候呢，一直在书面上一直在说，产品要好，而且要低廉的价格去销售，只是完全不是这样的一个现实。然后呢，在接触到爱多美过后，发现这个眼霜，爱多美的一个眼霜，价格便宜到吓人，是什么？原来他购，就是我购买的这个价格的1/20都不到的这种价格在销售。저는 자연의학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애터미 건강기능식품의 주원료, 부원료를 보고 애터미에 너무 반하고 정말 1000% 믿고 애터미 제품을 모두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而且呢，就我对自然科学也是多多少少也是有所研究，所以呢，在了解到爱多美的这些保健食品的时候呢，也是完全深信它的产，我们爱多美的产品是很好的，所以呢，可以很放心的去使用我们的产品。네, 그러면서 애터미 제품도 너무 좋지만 회장님을 처음에는 믿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타사 경험 때문에 오너는 자기 회사를 다 좋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회장님 강의를 안 믿으려고 더 열심히 들어봤어요. 그런데 회장님의 강의를 처음에는 안 믿었지만 제가 제품에 반하니까 회장님의 진심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首先刚刚开始的时候呢，我是想，很排斥、很抗拒的这种心理去听我们会长的课，因为什么呢？之前经营的这种公司的这种想法深印在我大脑当中，不管是哪个公司，老总都会只会说自己公司的产品好在哪里，好在哪里，只会这样去讲。但是呢，慢慢发现，产品用过后，发现产品特别好，所以呢，慢慢也被我们的我们朴汉杰会长的话相信了我们朴汉杰会长的所讲的。저는 그리고 이제 회장님 강의를 들으면서 시간이 흐르니까 이분이 대단히 유통에 네트워크 마케팅에 엄청난 전문가라는 사실을 알고 제조와 유통을 다 꿰고 있다는 거에 제가 회사와 회장님을 정말 믿기 시작하고 그때부터는 정말 정말 더 열심히 애터미를 하게 되었습니다. 然后呢，在了解过程当中，不断在听课的过程当中，发现我们的会长是不只是对
流通很了解，而且对制造行业也是专家，所以呢，在不断了解过程当中，深信我们会长，慢慢相信他，跟随他。 애터미는 10년 이상 우리보다 먼저 시작한 선배님들이 정말 그 길을 다 닦아오셨고 모든 분들이 증인이기 때문에 성공하신 분들이 증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애터미를 시작해서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절대로 귀 기울이지 마시고 애터미 성공은 애터미 안에 있기 때문에 애터미를 이제는 이미 검증이 끝났다. 이제 검증할 단계가 아니라 애터미는 어떻게 시작하느냐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회사를 믿고 뛰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爱多美已经有十年的一个经营，成功的经营过程。爱多美不存在怎我们不要去听周围的人怎么去讲，因为本身在爱多美里已经有无数的前辈们已经走向了成功，所以呢，不需要大家去考虑爱多美值不值得去做。 只是大家要考虑的是该怎么去做，相信公司，只要考虑以什么样的方式去开展我们的爱多美事业就可以了。 제가 중국어를 모르기 때문에 통역을 듣고 제 강의를 계속 이렇게 유연하게 진행하지 못하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도 통역 좀 해주세요. 首先现在 네. 我们讲师呢，又我在翻译，所以呢，他本身就完全听不懂中文，大家见谅一下，我们没有圆滑的可以进行，大家见谅一下。네, 이럴 줄 알았으면 중국어를 열심히 할걸 하는 생각도 합니다. 애터미를 시작해서 회사도 너무 좋고 제품도 너무 좋고 성공할 것 같고 하고 시작을 합니다. 시작을 해서 사람들이 좀 뛰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안 되지? 뭘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는 단계에 접어들게 됩니다. 首先有很多人在了解过后呢，感觉公司特别不错，而且产品也是很好，所以呢就开始去经营爱多美事业。然后呢，经营一段时间过后呢，大家会发现，哎呀，怎么这个爱多美事业做起来不像我想象当中的这么好，而且我不知道该怎么去做，会有这样的一个过程。 애터미 사업도 네트워크 마케팅이기 때문에 네트워크 마케팅은 단계 단계 그때 그때 그 직급에 맞는 일들을 해내는 일입니다. 爱多美也本身也是网络行销的一个事业，所以呢，不管是每个阶段都有每个阶段要做的一个事情，所以呢，在不管是在每个阶段要做的事情，大家一步一个脚印做下去就可以了。 사람 같지만 저는 타사 출신이지만 직급자였지만 애터미를 시작해서 첫 번째 단추부터 첫 번째 해야 될 가장 초보적인 단계부터 착실히 밟아 올라가서 좀 승급도 빠르고 리더스 클럽, 로얄 클럽도 조금 빨리 진입을 한 케이스에 속합니다. 首先我本身是在其他的直销行业有经验，然后呢。 在爱多美进入的爱多美过后呢，从最基本的开始，一步一个脚印做下去的，所以呢，相对来说比一般的人相对来说早一点进入到领导俱乐部和高级领导俱乐部的这种案例。 저는 애터미를 시작할 때 타사에서 최고 직급자였고 비서를 데리고 일을 했던 최고 직급자였다. 난 대단한 사람이었다. 이런 생각을 깨끗이 잊어버리고 애터미 에이전트답게 판매사답게 소비자 구축에 열을 올리고 정신없이 했습니다. 我当初刚刚进入到爱多美的时候呢，也就把我所有的价格放下来了。因为为什么呢？我原来经营的这个直销公司当中呢，我是一个有职级的人，是最高级别的领导人，而且我有自己的秘书，这样的一个人进入到另外一个公司过后，没有把我原有的架子带到爱多美，我把自己放下来，从最基本的从会员开始，然后建立我的消费群体，一步一个脚印做下来。
애터미는 자영업과 다르게 내 사업과 다르게 애터미는 밖에서 하는 자영업과 다른 거는 모든 방법들을 교과서처럼 다 알려주는 대로 그대로 해내야 되는데 처음에 정말 소비자 구축을 열심히 하시다 보면 놀라운 일들이 계속 진행이 됩니다. 애터미는 내가 할 일의 양을 채워야 판매사 되고 또 그만큼의 일을 해야 팀장 되고 국장 되고 이런 일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아이돌美的话呢，就像教科书里所教的一样，不管是在哪个阶段，必须要把这一份工作要做完。跟传统的这种行业所不同，完全要根据教科书般的，要建立消费群体，才可以达到营销经理，然后呢，管理自己的团队，才可以再上一个级别。以这种方式一步一个脚印要做下去，才可以。 애터미는 아주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안내하는 대로 하셔야 되고 또 애터미가 시작을 해서 내가 늘 제품을 팔고 소비자를 늘 만들어라. 그러면 누구라도 하기 어렵겠죠. 그렇지만 애터미는 3년, 5년 안에 경제적인 기반을 딱 잡고요. 내 주변에 돈 걱정하지 않게 만들고 우리가 보고 있는 10년 된 모든 스폰서님들이 직급을 떠나서 임페리얼 마스터가 되지 않으셔도 다 성공해버리고 경제적인 자유를 갖는 일이기 때문에 3년, 5년 열심히 하시고 10년만 정도를 딱 하면서 모든 내 가문의 경제 게임을 완전히 끝내고 자유인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정말 한번 해볼 만합니다. 爱多美的话，不像假如说是让我们一辈子去找消费者、建立消费群体的话，那有可能这个事情真的是很辛苦的一件事情。只是我们3年、5年的时间当中，很努力的去建立我们的消费群体的话，会发现这个我们的这个事业慢慢会稳步，然后呢，我们会发现，我们不管是职级，不只是达到最高级别，我们会发现我们的上面的这种领导人会完全不用担心赚钱的事情，会发现有这样的事情会产实现这样的事情。저는 애터미를 여러분들보다 먼저 만난 선배 입장에서 애터미를 사업으로 보고 시작을 한 사람이 100일간, 100일 동안 애터미 문화를 완전히 입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首先，我作为爱多美的前辈，爱多美事业，首先开始的时候，3个月当中，完全了解爱多美文化是很重要的一件事情。네, 한국에서는 중국은 잘 모르겠는데요. 한국에서는 아기가 태어나면 100일이 되면 사람의 모습을 갖추고 웬만한 적응력을 갖추기 때문에 100일 잔치를 합니다. 在韩国的话呢，不知道跟中国是不是有区别哈？韩国的话呢，因为孩子出生过后100天的时候呢，孩子完全有人的样子，完全是漂亮的，而且呢，这种情况下还给孩子过100天的这种习俗。네, 애터미에서 시작을 해서 정말 잘이 직급들 또는 수입들을 잘 넘어서서 정말 성장하는 사람과 또 그냥 아, 안 되네 하고 돌아서는 분들은 저는 보면 100일간 또는 애터미를 시작해서 100일 이후에 1년간 무엇을 했느냐 하는 걸로 결정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不管是在爱多美，职级也好，收入也好，首先在爱多美当中，100天内，中途放弃的人，很重要的一点就是前期的3个月当中，100天当中到底做了些什么，完全决定后面的成果。그 아주 기본적인 100일간의 일, 1년 동안 해야 될 일은 아주 간단합니다. 당연히 내가 애터미 사업자이고 내가 사장이기 때문에 우리 제품을 다 써보고 알아야 됩니다. 우리 제품을 예를 들어서 주방 세제 하나를 내가 우리 집에 필요해요. 그럴 때는 두 개, 세개 사서 앞집, 옆집에게 알려보는 거예요.
애터미 사업은 시작해서 홍보대사가 돼야 돼요. 내가 막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제품에 반하고 또 우리 제품에 대해서 왜 다른 제품과 무엇이 다른지를 그 정도는 알아야 애터미 제품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생깁니다. 首先我们在了解到爱多美过后，100天，一年当中。 我们要做些什么？首先要用爱多美产品，而且这些产品用完以后，假如说是举个例子，买一个厨房洗涤剂，买个三个四个，不只是自己用，给周围的邻居们，让他们也一起去试用。同时，我要去了解爱多美的产品跟其他的产品区别在哪里。 首先我要去喜欢这个产品，才可以去跟别人去分享。 네, 제가 얘기하는 게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절대로 하셔야 되는 일이에요. 필수 조건이에요. 아주 쉬운 것 같지만 그대로 하셔야 되고요. 세미나에, 미팅에, 또 팀의 라인 미팅에, 모든 미팅에 100% 참석하면 더 쉬워집니다. 我所说的这些呢，都是应该是理所当然的，大家会这样去讲，但是是必须要做的，而且是必须要按照这个来做，而且呢，必须要100%参与到我们的教育系统当中，这样的话会更容易一些。 네, 우리는 보통 애터미 제품이 너무 좋고 세미나 가보니까 너무 좋아서 내가 나가서 계속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내가 손님을, 내 파트너를 만나고 고객을 만날 때는 제품도 알리고 세미나로 초대하기 위해서 스폰서와 미팅을 잡기 위해서 필드를 뛰는 것입니다. 我们用过产品参加研讨会过后，我们觉得这个公司特别好，恰恰是因为特别好，所以大家跑出去，一直在要自己去把自己建立消费群体。 所以呢，这个事情大家觉得会比较辛苦，但是我们到外面去见我们的消费者，跟他们见面，跟他们聊，是为什么？是要让他们跟我的指导老师见面，让他们参与到我们的这样的教育系统当中，这才是重点。 저는 잘했던 게 센터도 없고 스폰서도 멀리 있었지만 그냥 다른 사람 센터에도 막 찾아가고 막 그러면서 모든 세미나와 미팅에 파트너들을 몰고 다녀서 좀 빨랐던 것 같습니다. 我的话呢，因为我自己本身刚开始的时候没有服务中心，然后呢，我的指导老师的话呢也是离我特别远。我自认为我做的特别好的一点是什么呢？我把所有的伙伴们带着他们，让他们跟我一起参与到。 这个 시스템 当中 애터미 사업은 아주 기본적인 것을 충실히 하면서 파트너도 나와 같이 하도록 만드는 일인데요.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 열심히 하고 싶은 사업자가 나오고 내가 그분이 나왔을 때 내 스폰서와 얼마만큼 내가 다리 역할, 브릿지 역할을 얼마만큼 할 것인가 하는 나의 실력도 쌓아가면서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일입니다. 爱多美本身就是要忠实的做最基本的。然后呢，我有我的伙伴的时候呢，我要成为链接我的伙伴跟我的指导老师的这种作用。然后，同时我要不断的在学习过程当中，我要成为为成为指导老师去做准备，打磨自己的实力。 애터미 사업은 그리고 시간을 부업자든 전업자든 시간을 좀 최대한 많이 써야 되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투입되고 나의 노력과 그런 것들이 투입이 됐을 때 내 비행기가 뜨듯이 내 조직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때까지 정말 더 열심히 하시고 나와 같은 파트너를 더 많이 만드는 일이죠.
아이돔의不管是专职还是兼职，首先大家要投入比较多的时间去努力。然后呢，投入努力过后，就像我们的飞机开始起步，一直到起飞需要一个在滑道上跑道上就是起飞之前的这种动作一样，需要前期的这个工作一定要做好。 애터미는 이렇게 시작해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시작해서 커지기 시작하면 정말 무서운 일이 일어날 정도로 특히 중국은 거대한 대륙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더큰 성공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에 너무너무 충실해야 되고요. 이제 제가 시간이 좀 됐기 때문에 퍼스널 플랫폼 이제 시대가 좀 많이 바뀌어버린다 하는 내용으로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其实我所说的感觉不是很重要，但是最基本的这些东西真的是很重要，特别是在中国这么很大的一个大陆，大家只要把这个最基本的事情忠实的去完成的话呢，大家会发现会很快获得自己想要的东西。然后呢，接下来的话呢，因为时间的关系呢，我。进入主题，给大家分享一下我今天的内容。네, 애터미가 이제 중국에서 오늘도 본사 세미나를 들으셨을 텐데요. 이제 이렇게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완전히 차원 초월해서 정말 퍼스널 플랫폼, 내 개인의 비즈니스로 좀더 많이 성장하는데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한국에서 먼저 9월 달부터 시작하는 이런 일들을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今天的话呢，在韩国也是有研讨会，接下来的话呢，给大家分享的是爱多美的一个网站公司的一个变迁。那接下来从9月份开始，韩国的网站做一个全新的一个改版，转变成个人化的一个购物网站。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이제는 가상현실, XR, AR, 이렇게 가상증강현실, 이런 것들로 박한기 회장님이 아바타가 떠가지고 지금 한40% 정도 완성이 됐다고 하는데요. 세계 여러 나라 말들로 아마, 중국, 영어, 또 뭐, 많은 나라의 말들로 회장님의 아바타가 여러분들의 핸드폰에 탑재가 돼서 소비자들을 만났을 때 회장님이 직접 설명하는 시대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现在公司在准备的有一项是什么呢？公司我们朴汉基会长自己作为模特，会以各国的语言，做成事业说明的这种内容以及产品的这种说明，我们会长直接用各国的语言，假如说中国语或者是英语或者是其他的国家的语言，做成这种视频。那我们见到我们的国外的伙伴的时候，没办法沟通的时候，直接可以把这个打开给他们看。애터미 퍼스널 플랫폼은 애터미 PP라고 하는데요. 개인들이 백화점을 분양받는 것처럼 애터미 쇼핑몰에 있는 제품들을 인스타나 또는 대형 밖에 있는 쇼핑몰들처럼 내가 나의 백화점을 만들 수 있도록 만들어진 시스템입니다. 我们的网站的话呢，是有一个是上个星期说过 APP，说过 APP 模也叫 APP，B 也叫，예, APP 개인 퍼스널 플랫폼 비즈니스 오너. 有一个叫我们简称为 APPB business，然后这个是什么意思呢？就是说，我们本身现在大型的百货商店还有我们可以运用的就是个人平台 Instagram 或者是 Facebook 这样的，还有呢网络的这种平台，我们把我们的网站设置成像个人的这种网页一样的，个人的网页。네, 여러분들의 인스타와 여러분들이 또 제품을 체험하는 거 이런 것들 많이 많이 또 여러분들이 많이 알리고 계시겠지만 그게 좀더 많이 확장될 거고요.
그 다음에 애터미 퍼스널 플랫폼에서는 이제 준비 과정을 거쳐서 한국에서는 이제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这个呢，经过漫长的开发呢，现在从 9月份正式在韩国开始运用。 밖에 자영업들, 옷가게 많은 것들은 제품을 매출이 일어나지만 재고가 많아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APIT 프로젝트라 해가지고 스마트폰이 내 몸을 입체를 다 찍어요. 그래서 내 사이즈를 인공지능 AI가 측정을 해서 모든 것들, 내가 필요한 것들, 애터미 쇼핑몰에 있는 것들이 나의, 예를 들어서 옷 같으면 나의 맞춤 사이즈로 나만의 옷으로 입을 수 있는 APIT 프로젝트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준비 중에 있습니다. 那这个现在在公司在准备的一个 AP project， 这个呢是我们把个人的身体拍，通常传统的这种现在行业的话呢，像服装行业、服装这种商店的话呢，因为哪怕是有销量，但是库存太多，也是压力很大。但是呢，我们现在 爱多美在开发的这个是。 用手机拍摄个人的这种身体型的话呢，这个数据会传输到系统当中，会量身定制的这种方式，给我们量身定制服装。 쇼핑몰에서 보석을 사거나 뭐 어떤 경우도 우리는 직접 손에 끼워보고 할수 없지만 이런 AI에 의해서 또는 우리가 이런 어플을 깔아서 확장 증강 현실 XR 시스템, AR 시스템으로 예를 들어서 다이아몬드 반지를 결혼하는 자녀에게 살 때도 내 손에 직접 딱 끼워보고 그렇게 매장에 간 것처럼 모든 것들을 스마트폰으로 다 가능한 그리고 또 그렇게 만들어지는 스마트 팩토리 아주 똑똑한 공장도 스마트폰 안에서 또는 노트북으로 전부 다 즐겨볼 수가 있고 쇼핑할 수가 있는 시대로 애터미가 전 세계 어떤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도 하지 못한 유일한 작업들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爱多美现在在准备的还有什么呢？像我们网站上所购买产品的话呢，我们没办法现场去试穿或者是试戴。 假如说是子女女儿出嫁啊，想给她买一个钻石的戒指的话呢，没办法在网络上购买的话，没办法亲身戴，对吧？所以呢，就是说用手机这样拍摄过后呢，我们可以用我们的手上完全戴了这种钻石的这种戒指一样的感受，然后去体验这种。 线上体验这种产品，然后呢，像爱多美公司现在所准备的是其他的所任何一个公司没有实现的这种模式，爱多美公司现在在准备当中。 네, 9월달부터는 남성 셔츠부터 이렇게 본인의 이니셜 자기 이름 약자 이런 거를 소매 끝에도 새기고 이런 먼저 남성 맞춤 셔츠부터 각자의 사이즈로 개인 맞춤 마케팅에 들어갑니다. 首先，现在网站上韩国现在在准备的是，首先是为男士量身定做的男士衬衣。那袖子上的话，袖子上也可以绣上自己的名字。 한국에서 충분한 테스트와 진행을 하고 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로도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유통의 허브가 되겠다. 모든 유통은 애터미를 통하게 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하신 것들을 실현해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那不只是在韩国国内，从男士的这个衬衣开始准备，不只是韩国国内可以派送。那现在呢，未来海外也是可以直接发送的这种方式。我们会长一直说过，爱多美通过爱多美完全实现爱多美要成为流通的流通中心。
现在这是在实现的过程当中。 제가 여러분께 APP라든지 또 APC라든지 이런 맞춤 마케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밖에 있는 모든 다른 거대한 아마존이나 뭐 타오바오 중국에서는 네, 또 알리바바 이런 대형몰로 가는 소비자를 애터미 쇼핑몰로 다 모으기 위한 애터미의 치열한 네, 그런 노력으로 아마 중국에서도 수많은 애터미 회원들이 더 많이 생겨서 아주 더 많은 성공자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애터미가 이렇게 진행하는 하는 것 같습니다. 未来的话呢，也是会通过爱多美会出来很多成功者，所以爱多美公司呢也会付出很大的努力，也投入很大的这种资本再去准备这样的工作。 네, 여러 가지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중국은 또 언제 될지 이런 건 잘 모르지만 여러분께 이 부분을 보여드리는 것은 나만의 PPO 영역, 파트너들과 나의 고객들과 소통하고 나의 인생 시나리오도 공유하고 그리고 PPS 영역이라고 해서 그냥 내가 어떤 경우라도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제품, 내가 아주 자랑하고 싶은 거 이런 것들도 나의 몰에서 다 알릴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전 세계에서 최초로 만들어가고 있는 아주 큰 비즈니스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那像现在就在其他的国家，假如说是美国的亚马逊啊，中国的淘宝啊，或者是阿里巴巴这种领域的。 消费者慢慢会融入到我们的这种爱多美平台当中，那所以呢，未来的话呢，也会有更多的人会进入到我们的这个平台当中，大家可以把自己的这种自己喜欢的这种放到屏幕上，以这种方式去装饰自己的店铺，只是虽然这是现在只是在韩国在实施的，但是给大家了解韩国的这种情况，是让大家更有信心去做好爱多美事业。 애터미는 어려운 것이 없는데 처음에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애터미 비즈니스에 대해서 잘 내가 문화 적응이 안 되고 잘 이해하지 못하면 또 알아듣지 못하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미나에 참석하면서 내가 더 많이 알아듣는 노력이 필요한 비즈니스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도메이本身是没有特别难的事情，但是因为文化的差异。 大家假如说是不了解的话，可能会感觉是会吃力啊。所以呢，大家希望大家都参与到这种教育系统当中，多做努力，去多去做了解，这样的话呢，对大家发展事业是会很有很大的一个帮助。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는 전 세계로 무한 단계로 계속 가는데 사이버상에 나의 빌딩을 지어서 내가 경제적 자유, 시간의 자유, 친구 부자가 되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화 적응을 열심히 하시고 제대로 애터미를 나의 빅 비즈니스로 나의 사이버의 7층 건물을 짓는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결단해서 하는 일이 아주 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因为我们爱多美事业是没有国界的事业，所以呢，大家在网络上。 把这个事业想成在网络上建立我们的高楼大厦，想成这样就可以了。而且是爱多美事业是完全是很大很大的一个事业，大家在这个网络上不只是建立我们的收入，而且是在网络上结交到很多朋友，就在网络上建立我们的高楼大厦，实现我们的人生价值的这种事情。 所以去了解我们的文化，融入到我们的这个系统当中，多多去了解我们的这种文化。 애터미가 이렇게 시작해서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또는 이렇게 계속 진화하면서 전 세계 어떤 대형 쇼핑몰도 소비를 연결해서 소비자에게 수입을 줘서
소비자가 부자가 되는 일은 없습니다. 애터미가 그런 세계적인 플랫폼 비즈니스들보다 훨씬 앞서가는 다음 세대, 차세대 세계를 세계 소비자를 초연결해서 그 어마어마한 비즈니스를 만들어내는 이런 플랫폼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艾多美这个网络平台的话本身就是超越了其他的这些网络平台没有实现的这种价值，让我们的消费成为我们的收入的来源，做成一个超链接的一种事业，然后呢，我们在这里是完全是世界性的超大型的一个事业。 네, 이렇게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 세계로 애터미 소비자가 또 애터미 상품이 전 세계로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수익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비즈니스를 여러분들은 만나신 겁니다. 就像这个图片一样，爱多美产品坐着飞机不没有国界的飞到世界各国，连接我们的消费群体、消费者，实现我们的收入的一个很大的一个事业。네, 두 라인으로 전 세계로 가는데요. A 시장, B 시장, 중국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한국 포함 21개국 열렸지만, 이제 정말 2025년까지 35개국을 오픈하고, 차후에, 그 후에도 100개국이 열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비즈니스의 크기를 보시면 애터미가 얼마나 쉬운 일인지 아실 수 있습니다. 那爱多美的话呢，是以建立两个消费市场的一个事情，现在为止呢，爱多美开设的分公司有21个国家，那未来2025年，我们会陆陆续续开设35个国家，而且呢，未来我们会开100个国家为目标。那这个爱多美的大小的话呢，不是我们可以想象的这种，是特别特别大的一项事业。所以呢，爱多美事业其实看到它的大小的话呢，其实爱多美事业是很容易去做的。네, 여러분들 저보다 더잘 아시겠지만 중국에서도 아주 큰 상들을 많이 받았고요. 혁신 기업으로 선정되었고 아마 중국에서도 웬만한 잡지들 이런 데도 많이 알려져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중국에서 커가는 일만 남았습니다. 那现在中国国内启动时间虽然不长，但是在中国国内也是获得了多个奖项，而且呢登载在新闻里面也是陆陆续续的在报道。네, 애터미가 이제 올해 3억 불 수출을 탑을 타는 작년에 3억 불 수출한 한국 내에서는 기업들 그 수많은 몇만 개 기업들 중에서 13개밖에 없는 그런 아주 우수 기업이 되었습니다. 在韩国有数万个企业，去年呢出口额达到韩币3亿，那数万个企业当中，去年只有13个企业入围3亿，出口塔奖。한국 내에서도 지속적으로 10년 동안 계속 우상향한 기업은 아주 많이 없습니다. 이렇게 애터미가 우량 기업으로 이제 초우량 기업으로 커지고 있는 중입니다. 爱多美现在是从创立到现在十多年，现在陆陆续续每年都是以稳定的在成长速度在成长。那在这样的优良的企业，基本上很难找得到。네,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앞으로 미래 사회는 특히 우리 자녀 세대는 인공지능 때문에 할 일이 없어집니다. 잘못하면 인공지능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0.001%와 0.002% 여기 화면에 보시는 대로 이 0.003%만이 플랫폼 스타 또는 플랫폼을 소유한 그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어쩌면 대단히 인공지능의 지배를 받는 어려운 시간을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那未来社会的话呢，是因为人工智能的
发展以及普及呢，人类将失去很多工作岗位。那未来的话呢，有百分之零点零零一的人群，或者百分之零点零零二的这种人群，或者是百分之零点零零一的这种网络平台的拥有者，或者是百分之零零零点二的这种网络平台的经营者，会掌握全世界。 那剩下的其他的这种人群的话呢，会过得比较辛苦一些。 네, 세계적인 이런 애플, 아마존, 구글, 텐센트, 뭐 이런 테슬라, 모든 이런 웬만한 플랫폼 기업들은 세상의 돈을 다 점령하고 있는데 개인에게, 소비자에게 돈을 주는 기업은 없습니다. 애터미가 여기에 이어서 정말 소비를 공유하고 소비자에게 소비자를 성공시키는 그런 세상 어디에도 없는 유일한 비즈니스 모델을 여러분들은 꽉 잡으셔야 됩니다. 大家可以在图片上看到，像苹果，还有这个Microsoft，还有这种亚马逊啊、谷歌啊、Facebook这些等等，包括中国的淘宝，所有的这些平台没有。 给我们的这些消费者发放奖金或者是收入的平台是没有的，唯有爱多美。 네, 애터미는 여기 지금 제가 이태리 갔을 때 이렇게 곤돌라라는 수상 도시이기 때문에 베네치아에서 곤돌라라는 이런 배로 이동하던데요. 정말 우리가 부지런히 애터미를 해놓고 자유인 돼서 멋지게 여행도 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这张照片是我们的领导人呢，就是去我去到意大利的时候，坐的一个船，也是很舒适，对不对？希望大家呢早日成功，大家一起去海外，去这样去旅游。 네, 여러분들 보시는 화면은 정말 아름다운 베네치아입니다. 제가 로얄마스터 돼서 코로나 이전이라 크루즈 여행을 갔을 때 찍은 사진인데요. 여기는 그냥 수상 도시이기 때문에 물 위에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모든 이동 수단이 여기에 보이는 수상 택시들이에요. 네,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这个景色是不是特别优美啊？特别优美，对不对？那这个是船，所有的船呢是海上这个水上的一个运输工具，就像出租车一样的。所以呢，就是这个时候呢，是因为达到了高级营销总监过后呢，因为疫情之前，去海坐豪华游轮去旅游的时候拍的，真的是风景特别优美。 그런데 이 사진보다도 실제로 가서 수상택시를 타고 와인을 한잔 마시면 정말 정말 아름다운 밤을 보실 수 있습니다. 那比这个照片更好是什么呢？亲身去体验，坐着这样的船，再来一杯红酒，这种感觉是真的很幸福。 네, 정말 제가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애터미가 대가 지불을 할 만하다. 애터미는 지금 하는 노력을 여러분들 곱하기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요. 지금 하는 노력에 한 3배 정도만 조금 더 하셔서 수많은 내가 어쩌면 저 지구 끝까지 이 제품이 발이 달려서 나의 A시장, B시장에서 지구 끝까지 달려간다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한번 제대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那爱多美是真的是值得去投入的一件事情。那大家现在所做的努力当中，不要太多，再加百分三倍的力量，有这种想法，把这个爱多美的产品，我把这些产品真的是传达到地球的对面的这种想法，用想有这种想法，把这个事情传达给我们周围的人。 애터미를 어떤 분들은 어렵다, 안 된다 이렇게 하지만 잘 몰라서 실천하지 않아서 어려운 건데요. 사실은요, 애터미는 다 가르쳐주고 내가 재고 하나 필요 없는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다 알려줍니다. 시스템적으로 다 알려주는데 밖에는 지금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렵습니다. 애터미를 딱 잡으셔야 됩니다. 其实爱多美有很多人说爱多美难啊，爱多美不好做。其实真的是爱对爱多美不了解，就按公司所教的所有的这种方式方法去做就可以。其实，在外面，真的现实生活当中，真的是特别特别艰难的时代。现在是特别特别艰难的一个时代。 여러분들이 애터미를 정말 나의 마지막 내 인생의 마지막 사업이다 하는 마음으로 저는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렇게 해서 애터미가 들리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의 수입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希望大家呢把爱多美想成自己的人生的最后一项事业去做。大家以这种心态去做的话呢，慢慢大家会融入到这种环境当中，大家的事业会有一个结果。 애터미는 제대로 1년을 하고 나면 이런 느낌이 옵니다. 아무리 어려운 시대가 와도 미래에 대한 불안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애터미가 대단한 겁니다. 애터미가 어쩌면 애터미를 시작한 여러분들이 가문의 1번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대로 해서 로얄 마스터, 크라운 마스터, 임페리얼 되시는 거와 여러분들이 제대로 하지 않으면 가문의 운명이 걸린 그런 중요한 분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보다 먼저 로얄 마스터에 와봤기 때문에 한 가지 비결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我比大家早到达高级营销总监的这个位置，所以呢，告诉大家一个秘密秘诀。 네, 내 파트너가 내 고객이 내 말을 잘못 알아들어주고 따라오지 않을 때, 뭔가 좀안 된다고 생각할 때, 더 힘을 내시고 안 된다고 생각할 때더 많은 연습을 한다는 마음으로 더 열심히 하시면 반드시 크게 터집니다. 假如说是我的伙伴，就是我的客顾客，不听我的，而且不跟随我来去做的时候呢，大家加把劲，不要气馁，加把劲，去更努力一些。这样的话呢，大家会发现更努力的时候，大家会发现收获来的成果会出乎大家的想象。 애터미 사업은 안 되는 것 같지만 내가 부지런히 하고 있다면, 내가 애터미를 제대로 하고 있다면 안 되고 있는 것이 되고 있는 겁니다. 感觉大家感觉爱多美事业好像没有进展，其实，在感觉没有进展的过程当中，其实这个事业还是在进展当中。 여러분들이 애터미 사업의 중요한 특징을 하나 아셔야 됩니다. 爱多美当中，大家必须要了解爱多美的一个特点。 애터미 비즈니스는 성공할 때까지, 내 비행기가 뜰 때까지는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에 서 있는 겁니다. 大家就像爱多美飞机爱多美事业起飞之前，大家一定要了解，大家这个飞机起飞之前，大家都是在站在一直往下走的这种，뭐라 해야 될까요？就电梯上的电梯上的这种感觉。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다 어렵다 생각하시고 가만히 계시면 밑으로 쭉 떨어지지만 거기서 힘을 내서 계속 그 단계를 빨리 통과하시면 여러분들이 크게 성장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在感觉自己不成长的时候，也是大家不断的去努力的时候，大家会发现，突然有一天发现，大家已经成长了很多。 세상 어떤 비즈니스도
지금은 더 어렵습니다. 애터미는 다 만들어 놓은 곳에 여러분들이 몸이 제대로만 들어오시면 애터미가 다 만들어집니다. 좀 더 우리가 용기를 내고 힘을 내서 좀 더 부지런히 좀 더 시간 쓰고 모두 모두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세따자. 其实外面的事情，好多事情真的是现在是很艰难。但是爱多美事业呢，事业呢，其实公司都所有的都已经准备好了，只要大家以正确的态度、正确的心态来到爱多美事业当中，把自己的身体融入到爱多美事业当中，完全是可以成功的一件事情。那今天就分享到这里，谢谢大家。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那今天的话呢，我们白胜玉高级营销总监呢，为我们分享了他快速成功的秘诀。也有经常有人会抱怨，哎，我的事业进展慢呐，啊，不知道该怎么去做。大家今天是不是得到了一个很好的答案呢？ 是成功者嘴里讲出来的成功的秘诀，就像我们坐在下滑的一个电梯当中，我们但是不断的去努力的时候，发现自己已经是这个爱多美的飞机已经在起飞了，对不对？那接下来的话呢，听完我们白胜玉高级营销总监的这个课过后，我们有请我们的伙伴们。 分享一下自己的感想好不好？那接下来有请我们的崔，有人要分享吗？有人要分享，先举一下手好不好？张一兰본부장님이손 드신 분 보이세요？ 那接下来有请我们的崔金，也是我的姐姐哈，今天她跟我讲，今天讲完课后，她一定要分享。有请我的姐姐崔金，也是我们大连顶峰中心的中心长，有请我的伙伴崔金老师来分享好吗？开一下麦克风。 是不是全部静音了？是不是所有的人全部静音了？是不是要给开麦呀？好，你稍等一下啊，崔金老师是吧？嗯，看听到的话举一下手。举一下手，我才能看到你。